2015년? 어. 프랑스에서 오! 노르망디에 레이던 씨 갔을 때 와우. 그때 발표하는 날 입었던 옷인데 와우. 세일해 가지고 8.9유로였나? 어머 너무 싸다. 그죠? 슈페리어 퀄리티. 슈페리어 퀄리티래. 신스 1987. 와우. 너무 이쁜데? 잘 만든 옷이다. 그렇죠. 이거에다 해골 바지 입었었죠. 아, 진짜? 진짜. 패셔니스타였겠다. 여기다 해골 바지 입었어. 여기에 해골 바지 입을까? 그 말을 믿네. 나 놀린 건데. 놀린 거야? 아, 입고 나와봐요. 오늘 그 복장에 맞는 포즈 하나 부탁드릴게요. 너무 좋다. 어. 야, 좋네. 사무실. 사무실도 이렇게 창이 딱 있고. 뭐야, 이거는. 창고야, 침대야. 안방이야? 여기 이제. 화장실. 화장실. 그저께 이사 왔다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긴 뭐야? 아, 야,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런 데를 옷방으로 쓸 텐데. 작품방이네요. 세상에. 세상에. 작품인가 쓰레기인가? 작품이거든요. 작품. 그 다음에. 아. 아니. 있을 건 다 있네. 원래는 통마늘하고 생강, 통생강 넣는데. 김치. 김치는 어디서 났죠? 이거는 옛날에 어머니가 주시고. 옛날이 도대체 언제적일? 한 3-4년 전? 3-4년 전이요? 색깔이 볶은 김치인데? 얼마나 신지는 모르겠다. 와, 이거 볶아 먹으면 맛있겠다. 백숙 얼마 주고 사셨죠? 백숙? 네. 당 6,000원. 저기라서. 다 먹었습니다. 깔끔하게. 구독자분들 중에서 두 분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불광동 작가. 를 다시 한번 취재를 해달라. 그때는 여름 옷이었으니까 겨울 옷장을 다시 한번. 이거는 내가 사고 싶었던 옷이에요. 어, 이게 리버서블이네. 네, 양면 뒤집어서도 입는 거. 그 두 분이 여자분들이었거든요. 다시 해달라고 부탁해요. 어디서 사셨죠? NC백화점. 얼마라고요? 59,000원. 세일해서요? 아니면은? 세일해서. 70%가. 와, 잘 샀다. 그래서 이거는 애플할 때 가끔 입고. 네. 이거는 일하러 갈 때 입는. 이건 르카프. 어, 어서. 이거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아, 또 싸게 샀다. 15,000원인가 가지고 샀어. 싸네다. 근데 그때 너무 좋아서 막 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런
롱패딩을 15,000원에 사다니. 그래서 집에 한참 있다가 보니까 이 뒤에 뭐가 있더라고. 강남 뭐라고. 아 잠깐만 내려 땅에다 좀 내려놔 읽어보게. 뭐라고 써있네. 단체복이었네. 단체복이었어. 아 여기 인포메이션이라고. 어 강남 인포메이션. 압구정동 이런 데서 관광객들. 여기 뭘 또 써있어. 어. V.O. 발렌티어. 발렌. 이거 배드민턴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샀던 한 5-6년 됐는데 이것도 배드민턴 치시나요? 지금은 못 치는데 얘는 쳤죠. 이게 배드민턴 가방인데 제대로다. 이것도 이거는 누가 쓰던 거 받은 거 일생이야. 똑바로 쓰면 안 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내려가자 올려가자. 딱 오면 돼, 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백, 백 치고, 빠져. 네, 됐고요. 이게 다요, 신발? 네. 심플. 난 그때 그대로 해. 신발에 곰팡이가 나서, 막 내가 정말로 이제 아끼는 신발인데, 네. 너무 빡 돌아가지고 막 그냥 뿌렸더니, 네. 이렇게 됐어요. 곰팡이는 사라졌는데. 아 너무 예뻐. 신발을 걸 유한락스 뿌리시면 돼요. 그건 어디서 사셨나요? 이거는 거기 스파오? 스파오에서 산 거예요. 이건 작년에 샀는데. 뭐 그러니까 새 거 같아 느낌. 작년 재작년 겨울에. 지금 한 해가 지나갔으니까 재작년 겨울에 사서. 입고 다니고. 근데 그거 입으니까 되게 등치 써. 이거는 이제 좀 그렇게 돼. 장례시장 갈 때 입었네. 이것도 아름다운 가게에서 산 거. 이거는 이렇게 깃을 세워야 좀 예쁘지. 목도리가. 목도리. 이건 장례시장 갔대요. 좀 화려한, 내가 화려한 거 좋아하니까. 라이더 자켓. 이것도 많이 입고 다녔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제 안 다치네. 그 이제, 그런 거 입을 때는 코디를 어떻게 해요? 청바지. 가을에 햇볕이 너무 세거든, 가을에는. 선글라스 이렇게 써야지. 거울 봐봐요. 왜 자꾸 웃어요? 너무 아저씨 같아? 아니 머리가 이상하잖아. 모자를 써야지 이렇게. 이럴 땐 모자를 써야 이렇게. 더 아저씨 같네. 완전히 너무 아저씨. 너무 더 아저씨 같아. 아저씨 같으면 약간 어때? 약간 있잖아요 살찐 탤런트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저씨가 아저씨 같지 뭐 그러면. 약간 살찐 탤런트들 젊을 때의 옷 입고 나오는데 턱도 모자 옛날 옷 입고 나와가지고 아니 머리가 이상해 또 나왔어 저번에 이 모자 좋아하거든. 아 머리 모자.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살찐 가수. 그래도 연예인 비슷하다니까 다행이다. 아, 내가 또 골덴을 좋아해. 이게 약간 작은 골덴. 네. 별로 안 좋아하는. 아니 저 코듀로이. 선글라스 왜 갖고 와요? 선글라스도 끼고 그랬지. 아 진짜요? 패션니스타지. 이렇게 하고 나가면 이제 사진 찍히지. 사진 찍혀? 어. 괜찮네 나름. 오. 색깔 변한 게. 오. 변한 게 오히려 나 조금 괜찮네. 어. 그럴 테니까. 어우 뭐이씨. 어우 무슨. 딱 정
남자한테 입으면 안 어울리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입으면 안 어울리. 맞아. 살짝 제끼하고 벌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입어야지. 거들먹거리는 옷이 되는 거지. 그 가을에 늦가을, 늦가을에 이런 거 하나만 딱 이렇게 입고 나가. 아 그런 거예요? 네. 이렇게 같이. 지금 해골바지 코디 마음에 드시나요? 이건 뭐든지 다 잘 어울려. 아 진짜? 내가 이런 걸 좋아해. 약간 언밸런스한데 느낌이 괜찮지 않아요? 나는 네. 별로예요. 아 그래요? 우리 지금 영씨 입은 거랑 별반 차이 없는데요? 왜 그래요? 난 스트릿으로 입은 거야, 스트릿. 진짜? 코트 물어봐요. 코트 어디서 산 거야? 이거 밴디 거예요. 아. 상당히 오래됐는데 비싼 거잖아. 네, 팬디 거예요. 핏을 잡아줘야 돼. 단추에 팬디가 있을 거 아니야? 안 써 있어요. 단추에 핏을 보여줘. 핏은 좀 농샷도 잡아. 그렇지. 핏이 굉장히 좋고 평생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에는 그냥 편하게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냥 편하게 입고 왔는데 엄마가 준 바람막이. 골프예요. 네, 그거 꼭 안에는 자라 니트고 그래. 바지는 빔프라임 구제 사봐서 9,000원 주고 산. 예쁘네. 나도 그 반짝이는 거 좋아. 멋있어. 컷. 오케이. 뒤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안감도 있어. 에어 따뜻하게. 이중 두 개 입는다. 레깅스 입고 이거 입고 하면 엄청 따뜻해요. 특이하네. 지퍼가 뒤쪽으로 달린 게. 아 식스. 보면 이렇게 패턴이 이게 무슨 이불 패턴이야. 옛날 그 솜이불 패턴이 예뻐요. 네. 이거는 스위치에서 이태원에서 잠이 들었어요. 어머. 뒷바닥에서. 어머. 깃발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게 추웠거든 좀. 어머 웬일이야. 이걸 누가 덮어주고 간 거야. 어머 웬일이야. 그래서 이걸 입고 그냥 집에 왔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보기 여자 같죠? 작아. 사이즈가 좀 그리 많은 사람인가 봐. 같이 먹었나 나랑 술을? 그런 거 아니야? 같이 먹다가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같이 먹은 거 아닌 거 같은데. 그 여자를 다시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기억이 나요, 만나지. 그래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아니, 이런 것들은 내가 좀 가지고 있어. 고맙잖아. 내가 고마우니까 그냥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이거는 후배가 내 작품을 도와주러 왔다가 놓고 갔어요. 집에다가. 네. 되게 최고 작은 남자예요. 그러네. 그때가 되게 힘든 시기였어. 이걸 이렇게 창가에 무엇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내가 걸어놨었는데 햇볕이 이렇게 드는데 그리고 누워가 추워가지고 그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라서 이불밖에 없을 때라서 추워서 이렇게 있었는데 햇볕에 저게 주름 막 구겨진 그 그늘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거야. 내가 저걸 누워서 보면서 예수님 얼굴이 저게 나타난 걸까? 그러면서 다시 희망을 가졌어. 나를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뭐 이렇게 신이 있다면 그렇게 좀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옷은. 그런 옷이에요, 저 옷은. 지금도 뭐가 나올 것 같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름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죠. 옷을 버릴 때, 어떤 기준으로 버렸나요? 작아서 못 입는 거. 이제는 작아져서, 찹다 못 입는 거, 뭐 그런 거. 이제 살 빼기를 포기하신 건가요? 아니요, 뺄 수 있어요. 아, 네. 빠질 거야.
빠지고 있어. 그리고 뭐 옷은 옷은 뭐 또 옷은 뭐 또 크게 입으면 되니까. 내가 추구하는 거는 네. 여기는 네. 모텔 느낌. 모텔 느낌. 약간 침대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소파도 있고 TV도 있고 모텔은 한 방 안에 다 되잖아요. 여기서 그림 그리고 난 여기서 그리나 진짜. 여기도 그려요. 그러니까 지금 욕심은 네. 여기 두 군데 다 그리고 그림은 여기서 좀 작은 걸 그리고 밖에서 좀 큰 걸 그릴 생각인데 이제 주로 왜 이렇게 공간을 비워놓냐면은 제가 가끔 이제 큰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리는 게 아니라 설치 같은 걸 하려면은 최소 뭐 한 2미터 짜리를 만든다 그래도 바닥에 전개도를 펼쳐서 네.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한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네. 계획이 있다면은 나는 화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벽이 전부 다 화분이었으면 좋겠어. 이 전부 다 이렇게 다 그린 건 아니고 그리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때 영주 씨가 좀 더 토하는 듯이 그런 거 좋아한다 그래서 나도 좀 더 그러네 힘 있네 좀 토하듯이 그려보려고 아주 옛날에 그렸던 작품. 왜 이 군인은 화분에다가 쏘고 있죠? 장난감 병정은 이제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상징하는 거고 이런 작은 화분은 자연물 이런 걸 상징하는 건데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여기에 꽃이 들어올 거죠? 꼭 그릴 거죠? 네.